XSFM입니다. IDWK. VIP도 지갑 닫았다. 코로나 여파에 명품 성장세 꺾여. 조선비즈 2022년 3월 9일 오전 6시. 김은영 기자. 뭐 그럴만도 하겠죠. 근데 기사가 두 개네요. 코로나도 명품 소비는 못 말려. 조선일보 2022년 3월 9일 새벽 3시 7분 안상현 기자. 같은 날이죠? 네, 제가 2년 전 설날 기사 읽기에 이런 장르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행세계 장르죠. 근데 이게 좀 고수 영역인 게 같은 회사의 기자들이 같은 날 3시간 차이를 두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기사의 첫머리를 비교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품 산업 성장세가 꺾였다는 김은영 기자의 기사 첫머리입니다. 코로나에도 굳건하던 명품, 경보단계 심각 격상 후 20% 추락. 확진자 대 동선 밝혀질라. VIP도 쇼핑 자제 움직임. 지난 5일 오후 6시, 평일 저녁이었지만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 에비뉴엘 샤넬 매장 앞엔 17명의 대기자가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스크를 낀 점원은 지금부터 기다려도 매장 종료 시각인 8시 전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일 아침 개점 시간에 맞춰 다시 오라고 했다. 근처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의 매장에도 10명 안팎의 대기자가 서 있었다. 명품은 불황도 피해간다더니 바이러스에도 굳건할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코로나19 발생 초만 해도 명품은 백화점 카테고리 중 유일하게 성장했지만 지난달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성장세가 꺾였다. 신세계 백화점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월 명품 매출이 전년 대비 16.4% 성장했다. 같은 기간 여성 패션이 41.9%, 남성 패션이 27.7%, 식품이 34.6%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유일한 성장세를 보였다. 롯데백화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월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22% 하락한 가운데 해외 패션 부분은 6% 신장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옳은 얘기가 맞는 내용이 없어요. 네, 옳은 얘기만 나오죠. 16.4% 뭐 6%. 네, 2월 매출이 성장을 했다고는 얘기만 쭉 나오는데요. 그럼 아마 다음부터는 하락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반대의 내용을 쓴 안상현 기자의 기사 앞머리를 보시죠. 네, 명품이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다는 다른 주장. 백화점, 마트 매출 줄어도 명품은 두 자릿수 늘어. 손님 줄어들던 패밀리 레스토랑, 고급 매장으로 바꾸니 매출 올라. 햄버거도 만 원대 대 1,900원, 최저가와 최고가만 살아남는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등 사태로 경기 침체와 소비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아, 자기소개 나왔죠? 아니, 2022년인데도 아직 이런 트럼프 용어를 쓰고 있어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I am 그라운드죠. 그렇죠. 그렇죠. 우한. 그렇죠. 네. 여기서 누구는 뒤로 가기를 누르고 누구는 동조해라. 명품 소비만은 10%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달 매출이 전년 대비 22% 줄었고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지난달 1일에서 25일 매출이 각각 15.8%, 12.1% 감소했다. 그러나 명품 의류 자판은 작년보다 장사가 더 잘 됐다. 백화점 세 곳 모두 올해 1, 2월 명품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6.7%, 16.4%, 15.3% 늘어난 것이다. 갤러리아 백화점 역시 명품 매출이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끄떡없는 명품 수요에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 코리아는 지난 4일 주요 상품 가격을 3에서 4% 인상하기까지 했다. 자, 이상하네요. 제목만 이야기가 다르고 내부에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명품이 잘 팔린다. 예, 다 똑같이 명품 산업은 잘 되고 있다. 예. 일단 죽어도 우한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못 버리는 혐오장사긴 하지만 좋아요. 네. 아무튼 모든 백화점에서 전체 매출이 줄고 있는 반면에 명품 매출만은 증가했다는 통계가 다 나온 거예요. 좋아요. 그것도 2월만이 아니라 1, 2월 다. 기사 자체도 되게 웃긴 게 이게 지금 2022년 올해 3월에 나온 기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는 4년차를 맞고 있잖아요. 내내 장사 엄청 잘 되고 가격 3번인가 올렸어요. 제가 알기론.
실제로 그런 거죠. 그렇기도 하고 네. 그나마 이런 말을 하기에 적당한 TPO는 2020년? 그렇죠.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게 2022년 기사라는 게 또 어색해요. 그렇죠. 어쨌든 김은영 기자와 안상현 기자 모두 2월에 명품 시장이 성장했다고 썼습니다. 2019년에 백화점에서 샤넬 산 사람이 2021년에 웃돈 받고 팔았어요. 좋아요. 아니 그리고 뭐 같은 자료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 같은 자료잖아요. 그리고 딱 보면 네. 알 수 있듯이 신세계 백화점 뭐 롯데 백화점 같은 자료 아닌가 이거? 그럼 같은 자료를 받아든 김은영 기자는 왜 평행세계의 이야기를 쓴 걸까요? 왜 하락했다고 할까요? 이제 다음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하지만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해외 패션 매출은 18.6% 하락했다. 현대백화점도 1월 25.2%의 매출 신장률을 보이던 명품 매출이 2월 들어 6%대로 떨어졌다. 자, 이거 해부 좀 합시다. 자, 롯데백화점의 경우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약 열흘 정도만 놓고 보면 하락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명품도 아니고 해외 패션이잖아요. 네. 그리고 현대백화점의 명품 매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 코로나로 인해 명품 산업이 한풀 꺾였다는 기사 내용의 뒷받침입니다.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사람들이 놀러 가기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왜냐하면 샀으면 입고 어딜 가야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 새 학기가 됐잖아요. 아 이게 학교 같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저널리즘의 이상한 습관 중에 하나인 게 이런 류의 어감 장사입니다. 틀린 말한 거 없어요. 김은영 기자가 제목에서 명품 성장세가 꺾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성장해도 성장세는 꺾인 것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에 이런 말을 붙이면 안 되죠. VIP도 지갑 닫았다. 아니에요. 오던 VIP는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장은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류의 어감은 지켜보는 건 재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비결이에요. 통계라는 건 언제나 표본의 신뢰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기준으로 나눌 때는 월별, 분기별로 충분한 덩어리를 나눕니다. 열흘 단위로 쪼개서 볼 때는 뭐 연휴 기간이나 명절 기간 같이 쇼핑이 몰릴 것으로 예상될 때만이죠.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를 멋대로 나눠버렸어요. 자, 2월 23일, 2022년 2월 23일은요, 아,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2022년 3월 5일은 토요일입니다. 이때는 하락했다. 11일간만 잡았어요. 탈락했던 기사 중에 그게 있어요. 네. 한국만 아직도 공항에서 PCR을 한다는 걸 비판하는 기사였는데 그러면서 세계 감염자 수 1위, 1일 감염자 수 1위를 한 한국에서 뭐 이런 방역을 했는데도 1위를 찍었다는 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냐 뭐 이런 사설이었어요. 네. 그래서 1위라고 해서 뒤져봤거든요. 귀신같이 네. 그 기사 나온 날만 1위를 딱 찍었다 내려왔더라고요. 얼마나 성의 있습니까? 미리 써놨다가 진짜 깜놀했어요. 그 1위 안 했으면 못 내놓잖아요. 근데 진짜 원래 미국이 보통의 1위잖아요. 그렇죠. 그날 이상하게 무슨 통계에 오류가 있었는지 네. 미국을 뚫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날 그 기사가 딱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통계 장난이에요. 여러 가지 장난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게 이유 없이 따로 구간을 나눠버려서 착시 효과를 주는 거죠. 아니, 참고로 근데 왜 이런 기사를 쓰는 거예요? 11일 맞죠? 아니다, 12일이다. 12일간만 안 팔린 얘기를 굳이. 3개월간 잘 팔렸고 1년간 잘 팔렸는데. 이걸 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명품 산업의 축소를 걱정하는 김은영 기자의 기사 말미가 이렇습니다. 더 보죠. 한편 세계 명품 업계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진을 겪고 있다. 이번 감염증이 중국에서 시작한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명품 기업의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명품 매출 중 40%가 중국 소비자에게서 나왔다. 지난해는 코로나 아니었냐? 더 심했잖아, 그때는. 이와 관련 로열뱅크 오브 캐나다의 한 분석가는 향후 6개월 동안 중국의 명품 소비가 10% 줄어들면 전 세계 명품 업체들의 매출이 2% 감소하고 연수익은 최대 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니까 아까운 시간을 갖다가 그냥 아무 계산이나 해보는 거잖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흔히 하던 말이잖아요. 중국인이
한꺼번에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면 같은 30년 된 농담 아니, 같은 거 아니야. 굳이 그 가정을 왜 하지? 명품 소비가 줄어든 이유가 감염증이 중국에서 시작된 게 이유라고 하면은 2019년의 이야기를 하든가. 그렇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TPO가 독특합니다. 근데 지난해 40%가 중국계 소비자였는데 지난해는 코로나 아니었냐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네. 보신 것 같은데 시장 문장이 부진을 겪고 있다잖아요. 네. 근데 이 문단에 현재 부진을 겪고 있는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명품 소비가 10% 줄어든다면 연수익이 최대 4% 줄어들겠지라는 예상만 있어요. 이건 예상이죠. 아직 기사의 시점에서 그러네. 세계 명품 시장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네. 심지어 중국의 명품 소비가 줄어든다는 말도 없네요. 줄어든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은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이 달성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럼 실제로 찾아봤는데 XX가 사고 있나 보네. 아니 그게 유일한 합리적인 가정.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조선비지 기사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이제 데이터를 쓸 때 좀 출처를 좀 명확하게 밝혀야 읽는 사람이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데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의 한 분석가는 대체 누군지 그렇죠. 이 분석이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를 밝혀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3월이었으면 아마도 인플레이션 심해가지고 그렇죠. 중국이 이제 경기 침체로 접어드네 만회하고 있었던 시점이니까 그렇죠. 네. 그때 밴쿠버 캐나다의 한 분석가 같으면 앞으로 중국의 소비 성장세가 꺾이면서 뭐 명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올 네. 것 같은데 아니 그 맥락을 거세해버리고 그냥 자기가 이제 코로나랑 연결을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분석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그런 거지. 거야. 앞으로 향후 명품 소비세는 어떨까 같나요 물어보면은 아니 지금 모든 소비세가 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명품 소비세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기사를 네. 분석가가 명품 소비세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렇게만 적는 거지.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뭐 이런 거죠. 아, 그거 하나 네. 좀 오류가 더 있었던 게 이 안상현 기자가 네. 이 확진자들 동선 밝혀질 것 같아서 VIP들이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올 초 3월에 우리 아들이 정말 학교 가기 싫었는데 거의 끌려갔거든요. 네. 왜냐면 왜 코로나에 가야 되는 거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뿐만 아니라 이 예방 접종료가 관계없이 전부 수동 감시 체계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시는 그런 동선 같은 걸 알려주는 서비스 자체를 중단을 한 게 3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TPO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 네. 여기 TPO가 맞으려면 2019년, 2020년에 나와야 되는 기사죠. 네. 죄송합니다. 추석 맞이 기사 읽기 노립니다. 저는 유승균 PD고요. 김성성과 읽어주시고 계시고요. 두 번째 들으시는 목소리는 덕질인이고요.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헬마우스님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농축사연이 있어요.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헬마우스가 얘기한 대로. 헬마우스가 얘기한 대로 이 기사의 TPO가 맞자면 주인공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어야 돼요. 그래요.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TPO가 이미 틀렸지만 그나마라도 맞추고 싶었으면 확진자 동선을 지금 추적한다는 얘기 하면 안 되죠. 몇백 명일 때 막 죽어 가면서 공무원들이 겨우겨우 했던 거지 지금은 할 수 없어서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TPO 말고도 제가 다시 통계의 장난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기서 RBC는 시장 예측의 기간을 6개월로 잡았잖아요. 12일로 잡진 않아요. 네. 자, 6개월을 한두 주로 쪼개면은 그 그래프는 진짜 어떻게 나올까요? 아, 근데 진짜 데이터는 많이 찾아봤네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소비세가 꺾이는 거를 어떻게든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엉망인 수수깡 집인 네. 거지. 정말 이게 F학점인 게 이런 학생들 제일 안타깝잖아요. 보면 그 책상 앞에 되게 오래 앉아 있는데 그리고 모든 걸 다 읽었는데 해석이 똥망한. 그렇죠. 즉 김은영 기자가 쓴 기사는 시간축을 네. 쪼개가지고 일희일비하도록 하는 기사입니다. 주식을 하면 안 될 사람 같죠? 우리 모레 자료를 언제나 늘 보고 있으니까. 지지난주 요즘 팟캐스트 시대하고 비오는 날의 숲이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정말이지 식당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손님이 아닌 몇배 수준으로 팔렸어요. 네. 그리고 다다음 날 2개 팔렸나 3개 팔렸나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럼 내가 걱정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네. 그거는 제격으로 주문을 막은 걸 거예요. 아 맞다, 내가 막았지. 네. 내가 막았잖아. 그 다음에 내가 우는 거예요. 깜빡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내가 막았잖아. 임금 쪼개기는 들어봤는데 시간 쪼개기는 처음 봤습니다. 네. 네, 시간을 쪼개면 통기의 의미를 조작할 수 있고 그런 기사가 바로 김은영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네. 한편 안상현 기자는
명품 올라간다. 네, 명품 소비를 비롯해 다 올라간다. 근데 이제 명품뿐만 아니라 최저가와 최고가 상품만 매출이 상승하는 양극화 소비를 진단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나마 나아요. 그래서 미디어스와 고발뉴스에 따르면 이건 경제지가 쓸 법하고 경제지에서 기대할 만한 기사라고 했는데요. 김은영 기자의 기사와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에서는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어? 후자가? 예, 더 좋은 기사가. 이게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케이스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찾아냈어? 그냥 아 항상 보고 있으니까. 네. 아 대단하십니다. 아 그래서 링크가 블로그구나. 네. 아. 뭐야 그러네. 어 링크가 블로그로 나 누군가 보고 누군가는 그거, 어떤 헬마우스가 얘기 안 하면 숨겼다. 그러니까 왜 고백 안 했냐 이제 광고 틀 때가 다 됐는데 너 이 새끼 누군가는 펀 안 한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악화가 양화한테 이긴 거죠 그냥. 네 그렇죠 그렇죠. 2022년 추석맞이 기사읽기놀이 첫 시간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독일산 맥주 효모로 만든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극도로 포멀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가겠습니다. 갑자기 사막에 홀로 떨어진 북극곰, 펭귄, 북극여우가 외로움 속에서 세상과 부딪히는 이야기를 그린 그림책 같은 웹툰 어쩌다 사막. 아름다운 재단의 18어른 시즌2의 프로젝트입니다. 멸종의 위기에 처한 동물의 이야기에 보호종류 아동의 삶을 녹여낸 작품은 주경민 프로젝트를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쩌다 사막이라고 검색해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 사치스러운 광고입니다. 어, 그렇죠. 그죠. 성우가 해주신. 네, 제 하찮은 목소리 얘기하는. 네. 네. 하찮은 주제에 말은 또 많잖아요. 22. 추석맞이 기사읽기놀이. 두 번째 기사는 농축산인이 골라왔습니다. 가족 4명이 불고기 냉면 먹었더니 44만 원 나왔어요. 제목부터 웃으면 짐바브웨야? 이게 가능해요? 초대식가. 아니 뭐 햇님 씨랑 뭐 희박 씨랑 찌양이랑 이게 다 같이 가면은 더 나올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친구들인가요? 맛있는 녀석들. 맛있는 녀석들. 네. 그래요. 그 네 분은 이제 거의 가족 같긴 하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못 먹기도 하고 제가 지금 가장 강하게 추측하는 건 가족 44명 먹었으면 이게 오타다. 아무튼 한국경제 오정민 기자 입력
2022년 5월 29일 오전 9시 50분. 수정, 2022년 5월 30일 오전 8시 7분. 수정도 예. 한번 한 걸 보니까 예. 예. 이 가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루 뒤에 수정이 됐는데 이게 그 알실에서 기사께서 가장 흥미롭게 보는 부분이잖아요. 뭐죠? 네, 결국 의혹으로 남게 되겠지만 네. 읽다 보면 충분히 추측은 됩니다. 네, 성우님. 보죠. 밀가루 등 곡물가 급등 속 외식물가 고공행진. 4월 서울 지역 짜장면값 6,000원, 냉면값 만원 돌파. 직장인 정모 씨는 가정의 달을 맞아 냉면으로 유명한 한 갈비집에서 가족 모임 후 계산서를 보고 당황했다. 자, 앞에 지금 저 부재에 6,000원, 만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먹어도 44만원은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3원 가든이 아닌가. 제가 다 추정해 왔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네. 거기도 이렇게까지는 네. 아. 그리고 3원 가든 요새 저 재건축해요. 네. 리모델링해요. 제가 알기로는. 3원 가든 저 꽃갈비가 81,000원이더라고요. 아, 1인분에. 근데 불고기잖아요. 여기서는 불고기를 먹었다고 불고기, 했는데 불고기. 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갈비를 슬쩍 끼워 넣은 좀 그 느낌적 느낌은 있습니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불고기와 갈비, 냉면을 먹으니 4인 가족에 44만 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 정 씨는 고기 배식이라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를 넘어섰다. 메뉴판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는데 물냉면 한 그릇에 13,000원인 것을 보고 치솟은 물가를 체감했다고 토로했다. 자, 일단 정 씨 본인의 잘못은 메뉴판을 주의 깊게 보지 않은 게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경제력에 대한 과신이죠. 네. 이런 데 갔을 때 그렇잖아. 비싼 갈비집에 갔는데 왜 메뉴판을 안 봐요? 자, 그냥 막 시키면 어떡해. 내가 오늘 이거 확실하게 잡는다. 이거 계산기 켰다. 자, 물냉면 13,000원이에요. 냉면이면 52,000원. 아니, 곱하기 4는 52,000원이잖아. 아니, 물냉면 원래 비싼 집 가면 원래 12,000원이었어. 1,000원 오른 거 가지고 그래. 그러네. 불고기만 해서 38,9만 원이 나와줘야 돼요. 아니, 38만 8천원 네. 어디 갔어? 여기가 냉면으로 유명한 갈비집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런 데를 가서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18,000원씩 주고 먹는단 말이에요, 냉면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보통 냉면이 네. 메인 디시입니다. 아, 그렇죠. 일단 물냉면이 13,000원 가격이 높은 것을 보아 이 물가 상승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평양냉면 전문점에 가깝죠.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비싼 냉면집이 우레옥이거든요. 네. 우레옥이 지금 16,000원. 그래서 올해 올랐다가 엄청 난리가 났어요. 13,000원이면 서울 시내에서 평냉 보통 에버리지쯤 아닙니까? 네. 에버리지에서 조금 그렇죠. 그 정도죠. 물론 이 논의는 공허합니다. 어떻게 44만원이 나왔는가와는 택도 없이 멀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그리고 저는 조금 이상한 게 기사 본문에서는 44만원 가까이라고 썼거든요. 그럼 딱 44만원이 아닌 거예요. 한 43만 8천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6만원일 수도 있어요. 가까이는 팩트체크의 영역이 아니잖아. 1,000만 원보다는 43만 원에 가까우니까. 그리고 장충동에 평양면옥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14,000원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에서 갈비도 팔고 불고기도 파는데 냉면이 13,000원이면서 서울에서 유명한 데를 괜히 쓸데없이 계속 찾았거든요. 일단은 장충동 평화면옥은 14,000원이에요. 그래서 네, 아니야. 거기는 그리고 네. 갈비 안 팝니다. 어벅쟁반을 팔죠. 어벅쟁반이요? 자, 팩트체크 다 되고 있어요. 13,000원짜리 냉면집이 있어요. 네, 을지면옥과 을밀대인 거예요. 유명하네. 네. 그런데 이 정모 씨는 냉면으로 유명한 갈비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고기를 먹었으니까 두 개를 다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이 갈비와 불고기 냉면을 함께 취급하는 우레옥은 아까 16,000원이어서 탈락. 을지면옥은 상반기 냉면값이 13,000원이지만 불고기도 팔아요. 하지만 네. 갈비를 팔지는 않아요. 그럼 탈락. 네, 근데 그래도 한번 계산해봤거든요. 을지면옥에 불고기 파는구나. 그 왜 우리가 저 절대 하진 않지만 식당에 들어있으면 식당에 들어가면 늘 써있어가지고 대체 저거 뭐야 싶은 거 있잖아요. 외부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라고. 이게 다 뭐야. 갈비를 사왔다 마트에서. 그래서 을지면옥 같은 경우는 불고기가 100g당 13,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주문이 400g, 즉 52,000원부터인데 네. 이 집에서 먹었다고 치면 이 집안은 얼마를 먹었냐. 불고기 값이 38만 8천원치거든요. 그러면 네. 3,000g, 즉 3kg을 먹었는데 불고기 3kg 먹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또 술을 좋아하니까 100번 양보를 해서 보통 600g 한 근 정도로 어른들이 계산하십니다. 네. 4인 가족이 5근을 먹는다? 그것도 불고기는 게다가 버섯과 야채와 국물이 그렇죠. 많잖아요. 거기에 당면, 국밥
공깃밥 먹거든, 공깃밥. 밥을 또 들어갔나요? 어. 복잡복잡 비벼 먹어야죠. 언제 늙었다고 느끼냐면 고기 많이 못 먹을 때. 그 4인 가족이면 다 나이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다 장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노인네가 있고. 포인트가 가정의 달을 맞아요. 네. 이런 경우에 노인이 껴있어야 돼. 노인이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혹은 어린이가. 네. 아, 어린이 때문에 갈비집에 가진 않죠. 여기 이제 비싼 갈비집에 갔다는 얘기는 어른을 위해 간 거예요. 어른을 위해서. 을지면옥은 맞아요. 을지면옥은 50대 이하는 고개 숙이고 먹어야 되는 데라서 들어갈 때 엎드려서 들어가야 돼요. 네. 50대 이하는. 지금은 이제 영업을 안 하지만. 네. 그래서 100번 양보를 해서 아직까지 이 가게가 어딘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인 네. 가족이 모두 성인이라 치고 1인당 소주를 한 병씩 먹었다 칩시다. 네. 그럼 4병이 16,000원. 맥주를 1인당 2병씩 해서 말아 먹었다고 칩시다. 네. 그래야죠. 맥주 8병. 맥주 8병. 그럼 소주 4병, 맥주 8병을 계산하면 주류비로 56,000원, 냉면비로 52,000원. 네. 그러면 토탈 11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불고기. 점점 44만원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도 불고기를 33만원치 먹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아니, 냉면을 또 처먹었어. 아니, 그래서 뭐야, 어디야. 그래서 내가 또 찾아봤죠. 네. 서울의 유명한 냉면집인 한일관을 기준으로. 한일관, 아, 오케이. 한일관은 오케이, 한일관. 갈비집과 냉면을 다 팔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냉면이 지금 다 12,000원이더라고요. 근데 등심 불고기가 200g에 31,000원. 그러니까 100g에 15,500원으로 나오는데, 갈비는 300g, 즉, 갈비 두 대가 46,000원이나 돼요. 아,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갈비를 사드리고 아들 며느리는 불고기를 먹었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렇게 계산해도 어쨌든 만약에 갈비 안 먹고 여기서 불고기만 먹으면 2.5kg 흡입한 것으로 나오지만 네. 한일관은 냉면이 12,000원이니까 여기도 또 아닌 거예요. 한일관도 아니네요. 기준점은 무조건 냉면이 13,000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갈비와 냉면을 동시에 취급하는 삼원 가든을 제가 또 찾아낸 거예요. 어머, 삼원 가든은 냉면이 무려 18,000원. 얼? 네, 역시 패스예요. 그러면 뭐 최근에 떴던 데가 위메프 쿠폰 가져갔나요? 어떻게 해서? 송추 가마골이라고 떠왔죠. 아, 송추 가마골. 여기도 갈비, 불고기, 냉면을 동시에 고기 갈비탕 맛있어요. 네, 취급하지만 여기는 상대적으로 냉면은 저렴한 9,000원. 아, 아니야. 아, 봉피향은 또 15,000원이네요. 아, 그래서 벽제갈비를 또 찾아봤습니다. 네, 봉피향, 네 벽제갈비. 벽제갈비는 냉면이 15,000원. 아, 뭐야. 봉피향도 냉면이 15,000원. 근데 뭐 봉피향하고 벽제하고 같은 데더라고요. 네, 같은 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네. 네. 그래서 13,000원의 유명 냉면? 그럼 필동면허기 나봐. 필동면허기. 필동면허기 올해 초에 올렸어. 13,000원이. 네, 13,000원인데 아, 여기는 갈비와 불고기가 없고 팔아요. 오로지 없어요. 수육만. 네. 그럼 이제 네. 외부에 사가지고 들어간 거. 제육 수육 뭐 28,000원 이래가지고 그걸로 못 채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거는 네.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 평양냉면에만 갇혀져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아 어디로 가야 돼? 오장동, 오장동. 함흥냉면을 봤어요. 밀면? 그래서 네. 오장동 함흥냉면을 찾아보니까 드디어 이거 13,000원이긴 하더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는 갈비와 불고기를 팔잖아요. 아이씨.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기자가 대체 서울에서 냉면으로 유명한데 13,000원이며 갈비와 불고기를 파는 곳은 어딘지 모르고 보통 이런 기사 쓸 때 이렇게 영수증을 좀 첨부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이거 창작이야 그러면? 아 그리고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18,000원인 3원 가든 가더라도 여기서 결국 갈비와 불고기를 킬로그램 단위로 흡입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 커버해주고 13,000원을 잘못 썼겠지 본인이 체크를 잘 못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나머지 38만원어치는 여전히 이미 2kg, 3kg의 고기를 먹어야 돼요. 아니 삼원가든에 가서 꽃갈비를 먹으면 돼요. 81,000원이야. 아 그래요? 이름으로 81,0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4인분 먹으면 30몇만원이 나오니까 술이랑 해가지고 하면 대충 왔고는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메뉴판을 주의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보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그 정도의 삼원가든에 가서 꽃갈비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냉면 13,000원에 비싸졌다고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가짜 내용이 되냐면 그죠. 지금 한 말 그대로예요. 예전에 오프라에서 제가 디리가 한참 잘 나갈 때 디리가 P가 있을 때 이름 앞에 퍼프 데디 예, P 디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스트레스 받을 때 쇼핑을 하고 영수증을 보지 않는다. 그게 그런 부자죠.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런 사람이죠. 이게 그런 사람은 계산서를 보고 당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그 사람이 놀라야 되는 포인트는 냉면값 13,000원이 아닌 꽃갈비 81,000원이야. 3번 가드는 냉면이 8,000원이라고! 아니, 9,000원이라고! 아니, 그 정도 나야지. 18,000원, 18,000원. 그리고 심지어 이 한국경제 기사 원문에서도 그 메뉴판 사진이 있는데
다른 식당 메뉴판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코다리 코다리 냉면. 김간의 아니야? 코다리 냉면 이거 코다리 냉면은 또 알 수 없는 영역이네요. 코다리 냉면. 근데 여기는 그 기사에서 말하는 그 식당이 아니에요. 범 함흥 냉면 계열이에요. 코다리 냉면도. 진짜. 그니까 아니 내가 엑스박스를 사고 놀란 게 엑스박스가 70만 원이라 놀란 거지 샥패드가 6만 원이라 놀란 게 아니란 말이야. 어디 가서 먹은 거야 도대체? 그게 진짜 궁금하네. 그래서 아직 저도 웬만하면은 식당 정보들을 추리고 있는데 특히 냉면 가게 뭘 아직도 추리고 있어요 누님. 나 그러니까 냉면 가게 되게 유명한데 못 찾았다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아니 근데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찾아봤네요. 우리 지금 저 기사 안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볼까요? 예. 외식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서울 지역 짜장면 평균 가격이 6,000원을 넘었고 칼국수 평균 가격도 8,000원을 뚫었다. 이상기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한 여파다. 국제 곡물 시장이 추가로 불안정해진 만큼 추가적인 외식 가격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그래도 44만원은 안 나오고요. 아니 그게 물냉면 13,000원인 거를 문제 삼, 그러니까 밀 가격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리고 짜장면 6,000원이 평균 가격이라고 하면 44만원으로 짜장면을 먹으면 73명이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냉면. 기상이 잘 쓴다. 유용하게 쓴다. 그리고 물냉면에는 이제 메밀이 들어가는데. 밀하고는 또. 그렇죠. 밀로 만들면 밀면 아닙니까? 아, 밀면 이제, 예. 그리고 아니, 뭐, 칼국수는 쉬운 5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순면은 많이 없으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이 가족은 4명이 아니라 44명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운동하는 집안일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왜 그 체대 앞에 그러면은 뭐 무한 리필집은 기사의 나가지고. 내용은 우린 정말 많이 먹어요지 물가가 올랐어요. 그거는 이제 그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맛있는 그 녀석들 촉한의 황충의 유명한 대사잖아요. 이렇게 늙었다고 자꾸 저 전투에서 빼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열 그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럼 한 명이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아니 입 짧은 햇님이 식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누가 측은하게 보냐고요. 그리고 계속 밀가루 얘기를 합니다. 서울 평균 냉면값 10,000원, 짜장면 6,000원 뚫었다. 29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이 집계한 지난달 서울 지역 외식비에서 짜장면 평균 가격은 처음으로 6,000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가격 상승폭이 5.1%로 외식 품목 중 가장 큰 폭으로 뛴 결과다. 4월 짜장면 가격은 6,146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1% 올랐다. 자, 지금 서울 지역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언제나 7,000원 아니면 8,000원에 먹고 있잖아요. 근데 어딘가에서는 5,000원 아니면 4,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지금 그 가격이 맞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지 평균 가격이 6,146원이 나오죠. 네, 물론 소비자원이 잘못하진 않았겠죠. 이게 기사의 그 뒤에는 기사는 네 일단 네. 이렇게 끝났는데 저 우리가 정리한 거. 네 기사는 네. 되게 뒤에 오히려 뒤에 기사들은 잘 썼어요. 그리고 팩트에 기반하고 뭐 그래픽도 넣고 했는데 정보도 전달해주고 이 앞에 괜히 뭐랄까 좀 매혹의 글을 쓰려다가 저같이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한테 꽤 걸렸는데 근데 이게 은근히 또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서 되게 논란을 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부터 해가지고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가장 인상적인 댓글은 저거였어요. 저도 이제 이걸 커뮤니에서 퍼가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그랬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인 댓글은 저거더라고요. 뭐야? 아, 처먹었네. 그죠? 저처럼 44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러면 될 일 아닌가 싶어요. 네. 기사의 공정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기사를 쓰고 싶은데 뭐 농축사님 말씀처럼 양념을 좀 치려다가 보니까 옆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겠지. 아는 사람이 누가 아 뭐 지난달에 뭐 어머니 모시고 뭐 갈비집에를 갔는데 뭐 44만 원이 나왔다. 네. 이러니까 이제 대충 숫자 조합해 가지고 그냥 이 부풀려가지고 써서 그리고 좀 그걸 쓰냐고 또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얼마나 엉성한 공정으로 기사가 만들어지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평냉은 안 먹는 사람인 것 같고요. 만삼천원에 놀래는 거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불고기만 얘기가 있었다가 나중에 갈비가 좀 슬쩍 예 끼어들어간 불고기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 뒤에 수정된 이유가 그걸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네. 죽은 가족 계속 살아나는 기사 있었잖아요. 형수님이 계속 수정하면서 막 왜 3대 독자인데 막 삼촌 나오고 리저렉션 기사 네. 네. 아 그래서 결국 한국경제와 44인의 가족이 되었네요. 네. 근데 기사를 쓸 때 그 유혹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야마 잡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야마를 잡는 게 요즘에 얼마나 이렇게 정보력이 뛰어나는데 저도 이거 앉아가지고 최근 그 메뉴판 사진 몇 개만 굴려봐도 다 나오거든요. 제가 다 가본 것도 아니고 네. 네. 아니 심지어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를 하면은 뭐 50만 원, 80만 원도 만들 수 있겠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이런 어떤 보편적인 방향성을 추구하는 물가 기사로는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루이비통에서 가방 샀더니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오, 물가 체감해요. 어떻게 하라고 뭐. 계산서를 보고 당황했다. 에르메스에서 사채백을 샀더니 3,000만 원이 나왔어요. 오, 아니, 물가 어쩌라, 인상 체감 어쩌라고 진짜. 그럼 애들 에르메스 말고 이스트백을 갔어야죠. 그렇게 해서 이스트백 가면은 김은영 기자가 명품 시장 죽는다고 기사 써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에 언딜에서 얘기 제가 되게 많이 하는데 기자가 어떤 호기심과 약간의 결론을 가지고 약간의 이론을 가지고 들어가서 취재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결론이 바뀌어요. 바뀌기 마련입니다. 팩트를 많이 만나면. 근데 이 경제지 기자들은 보면 마음 먹은 걸 정해놓고 모든 걸 거기에 끼워 맞추고 근거 없는 얘기도 막 끼워 맞춰요. 네. 그리고 그걸 누가 복붙해요. 그 이제 설명서 안 보고 조립한 레고 같은 거죠. 그러면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보고 즐겨요. 나게 먹었네 이러면서 이상한 소나무 같은 거 만들어놓고 기린이라고. 근데 사온 건 스타워즈였어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했는데 갈비가 아니라 기사야. 어느 순간 또 냉면 평양냉면 자체가 이제 뭐 예전에 뭐 서민의 음식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되게 큰맘 먹고 외식할 때 그럼요.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상에도 맞지 않고 보통 만약에 이렇게 쓰려면은 뭐 김밥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예민하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1,000원 김밥에서 지금 3,500원까지도 올랐으니까 그런 거면 조금 용인이 되겠는데 어쨌든 냉면은 잘못 건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제일 웃기고 화가 났을 때는 한 10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1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2012년 이제 그 아실 좀 시작할 때라고 제가 대충 기억합니다. 어디에서 나왔던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2012년인데 10,000원 들고 장 보러 나간 사이키였어요. 뭐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10,000원 들고 나간 사람 매우쳐야죠. 그거 30년 전에 하던 TV 프로그램 아니에요. 10,000원의 행복. 2012년에 자 TPO 안 맞는 기사 두 개를 보셨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XSFM입니다.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아 그건 머리에 죽...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당신을 위한 완벽한 25분.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언제든 수업을 멈추고 재개할 수 있으며 수업 내용의 하이라이트는 매일 메신저로 받아 반복 연습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수업이 가능한 퍼펙트 25. 지금 퍼펙트25.com에서 만나보세요. 모바일로는 배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풍수질이죠. 근데 모바일로 만세력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기사로는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 말이에요. 우리 저 멸치 세트라도 하나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또 뵀네. 네, 이렇게까지 자주 우려먹을 거면. 이분 또 뵀네. 저 이분 예능에서도 봤어요. 그 국거리라도 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우려먹었기 때문에. 자, 아무튼 리하 윤. 부족한 관상 보완해준다. 명당 입증받은 조상묘 어디?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 입력 2022년 5월 21일 9시. 업데이트 2022년 5월 22일 7시 43분. 역시 이제 명절에는 네. 관상 풍수. 풍수. 아, 이 기사가 빠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왠지 이번 그 추석 읽기 때는 다른 분들이 약간 방심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안 나왔어요. 제가 치고 나갔습니다. 헬마우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 요거 제가 이제 틈새에서 찾아냈습니다. 네. 아, 우리의 고정 이웃. 보시죠. 백재건 교수. 백재건 이름 만들었어. 대통령 당선으로 명당 입증. 이야.
백재건 교수 이제 뭐 명절에 찾아오는 그 반갑지 않은 친척 같은 네. 꼭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얘기한다는 특징이 있죠. 아 그렇죠. 네. 그 알실의 성룡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되게 눈치 없는 당수거른이 있잖아요. 아 이번 추석 때는 우리 식구들끼리만 모이기로 했는데. 아, I told you so, man. 어 그러니까요. 내가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의관 정자고 제일 먼저 와 있는 할아버지들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 오실 거면은 배라도 한 상자 사오시든가 꼭 의관 정제만 하고 와요. 이제 이런 어떤 친척 어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교수. 냉장고부터 열어요. 아 그러니까요. 오셨습니다. 이분이 안 오시면 명절 안 센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분이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조상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당선으로 결국 조상묘 자리가 명당으로 입증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건 사이버한국외대 겸임교수는 지난 20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조상묘 뒤편 장군봉이 주산인데 이 산이 어좌사 형태를 하고 있다라며 어좌사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 모양의 산을 말하며 이런 형태를 지닌 산은 출세, 성공 등의 기운이 후손에게 작용한다고 했다. 풍수지리학 박사이자 관상가인 그는 2017년부터 2년간 유력 정재계 인사 관상을 동물에 빗대 풀이한 칼럼을 언론에 실기도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죠. 이제 악어상 윤석열. 왈라비상. 네, 왈라비상. 그리고 그렇죠. 이제 진중거는 딱따구리상. 그렇죠. 그렇죠. 총 101회 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언론이 중앙일보 아닙니까? 아, 그거 중앙일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자가발전 계속하면서 언제 도대체 누가 몇 자리가 이제 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서 지금 이 산이 어좌사 형태라고 하잖아요. 팔걸이가 있는 의자 모양의 산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 말을 명절 때마다 보긴 봤는데 네. 도대체 뭐 어떻게 생겼길래 그러냐.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네. 진짜 그림을 찾았어요. 아, 이거 한번 두고 보자. 그 밑에 지도가 있습니다. 등고선이 지도 보시죠. 등고선이 네. 있는 지도. 그러니까 이 묘자리가 좋다고 얘기가 들으니까 전국에 블로그하는 그 풍수맨들 네. 그중에 이거 찾아가지고 그림 그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그림이에요. 네. 근데 보시면 이제 한국영상대학교 옆에 있는 산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보면 2020년에 한때 한국영상대에 출강한 적이 있거든요. 네. 가본 동네인 거야 내가. 아,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저 수업시간이 좀 빌 때 뒷산으로 해서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기가 장군면이라면 세종시청 옆에 있는 맞아요. 그 옛 연기군 네, 동네입니다. 이 세종시청 쪽 동하고 다르게 하나도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지금도 완전 깡시골이에요. 어, 한국영상대학교 들어가려면 한참 한 30분 정도 운전해가지고 이게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완전 깡시골인데 유명한 곳으로는 김종서 장군묘가 여기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겨울비요? 근데, 응? 겨울비요? 그렇죠. 네. 말고 야, 중학교 5학년 때도 들었던 게 저런 걸로도 웃길 수가 있나? 세종 단종 때 네. 타고 나야 돼요. 어, 진짜 부럽다, 부러워. 야, 적당히 해도 웃길 수 있다니. 뭐 하고 있었죠? 아무튼 자 네. 보시면 네. 아니 도대체 어딜 봐서 어좌사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나 했더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무슨 D로 시작하는 네. 그 이제 뭐 사적으로 조성한 묘역이에요. 그냥 이제 판매를 하는 그 묘역인 거죠. 판매하는 묘역. 네. 네. 이거 보시면 등고선이 이게 좌우로 이제 팔걸이 형태로 이렇게 쭉 뻗어 있잖아. 요 가운데 여기 넓게 지금 파져 있는 데가 이제 그거는 묘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길 파서 그런 거 아니? 바로 그겁니다. 정답. 내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야 그러면은 아니 이거 만든 거잖아. 말하자면 성형을 해가지고. 좋은 관상을 만들었는데 21세기의 풍수지리는 토목공학이다. 그러니까 아니 이걸 만들어내도 풍수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부모님 돌아가시면 서울 사람들은 다 상명대에 묻으면 되겠습니다. 아주 높은 의자처럼 생겼죠. 어. 아니 그리고 의자가 없다 싶으면 의자 모양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옆에다 흙을 쌓아가지고 지금 그런 모양새여가지고 아니 이분의 풍수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재평가해야 될 사업이 있네요. 4대강이라고 궁금하신 분은 뭘 만들려는 거였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한국영상대학교를 지도에서 검색하셔가지고 항공뷰로 보시면 됩니다. 어, 그 옆에 바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번에 새로 알게 됐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네. 백 교수는 주산에서 내려온 기운이 모인 곳이 바로 윤 전 총장 조상묘가 있는 지점이라며 돈보다는 명예가 나올 자리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윤 전 총장 문중이
공원 묘원에서 운 좋게 명당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아, 그 포인트가 굉장히 좁구나.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자, 이 공원 묘원에 묘역이 1만 기가 모여있어요. 1만 아, 기. 근데 명당은 원 픽셀이에요? 원 픽셀이에요, 원 픽셀. 오, 그건 1대 9999를 뚫었네요? 그니까 그 묘원에서 딱 한 명의 대통령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정교한 풍수예요 이게. 와 그러면은 킹 포인팅. 오. 그럼 그 나머지 묘의 후손들은 이를 갈아야죠. 아, 그러니까 원픽셀. 개 정확한 거야. 개 정확한 거야. 거의 GPS로 1m 단위로 찍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얼마나 정확한 풍수야 이게. 근데 그래가지고 아 도대체 얼마나 좋은 자리인가 싶어가지고 그거 봤어요. 지금 그 사진을 보시면. 네. 가운데 이렇게 쭉 파들어가가지고 끄트머리에 딱 걸려있어요. 그 빨간 점이 있는 데가 그 조상묘 있는 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조상묘. 네. 그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뭐가 대단한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풍수적으로 좋은 거라고 하면 뭔가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흐름을 쭉 따라갈 수 있는 데 있다든지 싶으면 뭔가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얘는 좀 애매해. 그치. 그리고 여기가 명당이라면은 좀 팔걸이에 걸터 앉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버릇없는 애잖아, 약간. 네. 아, 조금 있다가 미끄러져 떨어지지. 의자에 못 앉았어요. 네. 어, 못된 애야. 왜 이런 데 앉아있는가 싶은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원 묘역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겁니다. 그쵸, 여기 지금 팠네요. 어, 들이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A지구부터 해가지고, ABCDE, F지구까지 이제 쪼개져 있어요. 다섯 개 지구가 넓게 산을 파서 만들어 놓은 공터에 있고, 이게 다, 묘지고 한 만 명 묻혀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D지구는 비싼 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석탱이거든요 약간. 그러네요. 약간 그 사이드 구석탱이야. 거기서도 구석탱이에 위치해 있는. 가운데는 C지구가 있고 여기서 제일 비싼 데가 F예요. 제일 아. 높은 데 제일 높고 양지바라. 제일 그럼, 안쪽에 있고. 그러면 그게 원래 풍수 따질 때 그런 자리들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D지구면 애매하게 자리를 잡았다 싶은데 여기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묘원을 만든 쪽에서 파는 쪽에서 속인 거예요. 아 마케팅적으로. 하지만 아. 하지만 윤 대통령 일가는 속지 않았어. 아. 사각... 이렇게 팠으니까 기온은 이쪽으로 내려오지. 사실 가장 싼 D가. 아, 김전일처럼 무슨. 그쵸.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그죠. 사각형의 코너에 있거든요. 그, 아. 윤 대통령의 묘가. 네. 아, 여기가 제일 운 좋은 곳이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풍수의 힘만은 아니지만 영향 끼쳐. 백적원 교수의 코러스죠. 일단 다 던져놓고. 네.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 영향을 준다. 네. 지난해부터 비슷한 주장을 해온 그는 흔히 명당이라고 일컫는 곳을 풍수 전문 용어로는 혈자리라고 부른다며 혈은 구멍이다. 그만큼 좁은 공간이란 뜻이다. 원픽셀. 집터가 아닌 묘터는 혈자리가 더 좁다고 했다. 이 원래 있는 말일까요? 백 교수는 윤 대통령 조상묘가 있는 곳은 지기가 멈추지 못하고 그냥 흘러지나가는 산맥처럼 보여. 네, 저희 지금 저희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어, 진짜 그렇게 보여요. 네. 명당을 찾기가 쉽지 않아 명당으로 분류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자, 이 부분이 아니라는 소리잖아. 원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아니 이게 풍수라는 게 그 말의 향연이잖아요. 그렇죠. 해석 장난이고. 명당이 아닌데도 대통령이 나왔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명당이라 분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명당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풍수라는 게 지리학으로 분류될 수 있으려면 보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리고 풍수 지리학 박사거든요? 그럼 박사라는 건 당연히 이제 제네럴하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을 설파하는 사람인 건데, 남들은 다 여기가 명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만 여기가 명당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왜냐면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 게, 학계에서 대부분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어, 그러면 이제 그거 사파가 되는 거죠.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다고 우기면. 근데 이 사람은 남들은 다 명당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여기가 명당이다. 라고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이 뒤에. 당선된 뒤에.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는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왜냐면 저는 이 백재관 씨 관상 풍수 이야기 한동안 매니아여가지고. 빼봤거든요. 매력 있어요. 네, 매력 네. 있어요. 근데 항상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야기를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거 되게 신기하네요. 왜냐면은 그건 탐정 아니에요, 보통? 왜냐면 김전일 같은 거? 그 백재건 교수의 학위 중에서는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미래 예측학 박사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박사를 줘요? 모르겠어요. 미래 예측을 어떻게 박사를 해? 미래 예측학 박사래요. 어, 미래 예측을 엄청 잘하는 건가요? 그럼 뭐 어떻게 박사학위를? 그럼 그게 왜 학문이지? 그렇죠.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그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도 의자 모양으로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풍수지리학. 과거 예측학이죠. 그리고 백정훈 교수 풍수지리학은 박사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아, 그래요? 트위터 프로필에 써놓은 거 보니까 대구 한의대학원 풍수지리학 석사. 그럼 박사인 건 미래 예측학이잖아. 아, 그 뭐야. 아마 풍수지리학으로 박사를 주는 건 아니고 지리학과 내에서 인문지리학으로 풍수지리학을 가르치는 몇몇 교수들은 알아요. 일단 맞아요. 근데 그건 그러니까 네. 이 일단, 사람은 아닌 거지. 일단 민속학이 하나잖아요. 팩트로는 풍수지리학 석박사, 교육학 박사 수료. 경북대 평생교육원 강사, 평생교육원이구나. 한국미래예측연구원장, 대구 한의대학원 강의교수. 아, 그럼 트위터는 중간에 그만둔 거야. 어, 그렇죠. 아. 네. 뭐, 그런 맥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부러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이 명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의미가 없는 게, 깎아서 만든 거예요. 네.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은, 조경으로 명당이라고 쓸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그러니까 21세기 풍수지리는 토목공학이야. 그렇죠. 이 밑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도로가 여기 있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상 이게 제일 좋은 여기서 제일 좋은 명당은 관리실이란 뜻이에요. 경비실 자리가 최고 명당입니다. 아, 예. 그분 아직 정계에 뛰어들 만한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네요. 네. 경비 아저씨가. 혹은 그 자손이. 아, 그럴 수 있죠. 다음도 백정원 교수의 말입니다. 그는 물론 윤 대통령이 풍수의 힘만으로는 당선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뒷걸음. 명당의 힘이 당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확실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기사만 읽어가지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풍수 얘기를 쭉 들었잖아요. 풍수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는데 기사가 끝나버려요. 이제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백정원 교수가 동물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풍수 플러스 관상 네. 캐릭터잖아요. 아, 이제 나옵니다. 말하게 두면 동물이 나옵니다. 아, 나옵니다. 보시죠. 부인 김건희 여사는 공작상. 제가 이 공작이 매니퓰레이션이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공작을 버릴 상이다 이런 거는 얘기가 되죠. 네. 실제로 공작을 버렸었으니까 공작상이랍니다. 유튜버들을 향해서 이제 1억 줄 테니까 우리 캠프에 와서 일해라 이런 거 했었으니까. 아니 근데 이쯤에서 이런 거 재밌죠. 2017년 6월에 백재건 네. 교수가 지금 윤석열 현 대통령 당시에는 검찰총장이었죠. 예, 관상을 분석한 기사를 지금 보면 되죠. 아, 그렇죠. 아, 맞아요. 우리가 그때 기사 다뤘었죠. 야성 강 한 악어 관상을 지휘하며 개혁을 완수하려면 위험 있는 관상을 지닌 인물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 어울린다.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수성과 달리 개혁은 고위직 출신이 잘하는 건 아니다. 고위직으로 안 가요. 혁명도 별 4개 대장보단 별 2개 소장이 더 과감하다. 못 올라가요. 아, 그렇죠. 승진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1g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 제가 이해했어요. 아, 미래 예측학 박사인데. 묘를 안 봤어, 아직. 아, 그때까지는 묘는 안 봤고, 아. 배움이 부족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헬마우스 기사를 미리 좀 읽어봤거든요. 네. 거기에 공작이 들어가네. 공작 보시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못 찾았던 부분을 찾아낸 거죠. 백 교수는 관상으로 윤 대통령을 분석하면 강한 권력이 깃들어 있는 상이다. 그러나 귀가 부족하다. 귀함을 보완시키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도 당선이 안 된다. 이 묘는 악어상을 지닌 윤 대통령의 부족한 관상 부분을 보완해주는 특별한 명당이라고 설명했다. 이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모욕하고 있거든요. 아주 독특한 어휘입니다. 대통령이 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귀가 부족하다. 아니 저는 상스럽다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도 귀가 부족하다고? 귀티나게 생기지 않았던 얘기예요. 네. 귀티나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같은 귀한 자리에는 못 간다. 아, 상스럽다가 아니구나. 싸 보인다는 소리잖아요. 귀티가 안 난다. 그러니까 뭐 악어상 이렇게 막 폭력적이고 세 보이고 막 강력해 보이고 뭐 이런 건 되는데 대통령처럼 뭔가 이제 귀히 여겨지는 대로는 못 가는 얼굴이다. 관상 자체가 그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걸 채워주는 게 공작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와 함께 백 교수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상을 동물 관상 관점에서 공작상이라며 김 여사는 공작 중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는 백공작상이라서 남편인 윤 대통령도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했다. 아, 이미 끝까지 갔어요. 대통령이 했으니까. 일단 당선된 뒤에 한 얘기. 그러니까 그렇죠. 승승장구에 끝까지 갔는데 뭘 승승장구를 더 한다는 거야? 네. 알비노를 끌어들이네요. 그러니까요. 알비노. 그치. 백 교수는 중국 시진핑 주석 부인 펑리미안은 청공작상이며 아바타요?
아, 그건 저 라스베가스에서 요새 공연하고 있는 블루맨 그룹이라고 하세요? 아카펠라 기가 막히죠. 아, 그러면 펑리위한 여사는 그분들은 청보컬 나비족이었어. 펑리위한 여사가 물론 가수 출신이긴 합니다. 아, 근데 파랗진 않았던 것 같고. 펑리위한 간상덕으로 남편이 국가주석이 됐다고 본다며 공작상이라고 해서 모두 영부인이 되거나 출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공작상인지도 일단 모르겠어요. 설명을 안 해줘. 그리고 자기가 규정을 하면 공작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공작상과 백공작상을 가르는 기준은 뭐야? 왜 김건희 여사는 백공작이고 펑리위한은 청공작? 얼굴이 푸르딩딩하게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통 이제 MMA에서 이제 한참 맞고 인터뷰할 때 이제 사람이 좀 파란색이 되긴 합니다만. 아, 이게 그래서 기사를 같이 보면은 네. 기사에 이제 헤드라인에 있는 사진이 김건희 여사가 약간 그 하얀색 계열의 입고, 네. 옷을 입고 이거 프로필 사진 찍은 사진하고 하얀 공작하고 사진을 두 개를 붙여놨어요. 마치 이제 둘이 비슷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건 차라리 한국 신화 속 인면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흰색 옷 입고 찍었으니까 백공작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인면조 되게 징그럽잖아 상상도 보면. 아니 다 좋은데 그래서 백공작상 천공작상 그래서 잘 됐어요. 그런데 또 마지막 문장에 모두 영부인이 되거나 출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믿어요 인면? 그러면 그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면 그걸 동물관상으로 갈라서 봐봐야 결국 사람 자기 생긴 대로 가는 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작상이라고 해서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관상을 왜 봐 그러면 대체 애초에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종시 한 공원 묘연에는 윤 대통령 조부 등 조상유해가 안장돼 있다. 2009년부터 충남 공주와 논산, 전북 완주 등에 흩어져 있던 조상묘를 이장했다. 윤 대통령 선영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 대상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대통령실 경호처와 공조를 통해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날마다 선영을 하루 두 사체를 순찰하고 있다. 이래야 전, 되는 건가 봐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요? 아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의 선영을 경호 대상으로 분류를 한다? 왜 묘를 왜 그거를 경호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봤어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경호 대상. 경호 대상이 누구냐면 대통령 가족, 당선인과 가족, 퇴임한 대통령과 배우자, 그리고 권한대행과 배우자, 그리고 방한을 한 외국 원수.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주요 요인. 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빠졌어요. 요소가 빠졌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정 안 해놨네. 아니,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야, 사람. 그거 이제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네. 경호 대상에 일단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게 있나 싶어가지고, 제 5조가 뭐냐면 경호 구역의 지정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나 싶어가지고 봤어. 1항이 뭐냐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 구역을 경호처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지정을 할 수 있어.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2항이 뭐냐면 이거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당 요인이 어디를 이동할 때 그 한정한 구역으로 제한하는 거야. 네. 법의 원취지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대통령 가정묘도 그냥 내가 지정할 수는 있으니까 마음대로 지정해가지고 순찰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다고 이게? 봐야죠. 말이 됩니까? 대통령의 그 가정묘를 왜 경호 대상으로 삼아서 순찰해야 돼요? 이거는 원래는 D 공원 묘역에서 알아서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경비실도 있고 돈을 내고 거기에 묘원을 들어간 거니까 거기서 알아서 관리하면 돼. 이게 무슨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가족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그냥 뭐 대통령의 직계만 있는 묘도 아니고 이걸 왜 국비를 들여가지고 경찰관을 보내서 경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뺏을까봐. 저는 되게 여기가 그... 핀포인트 되어 있는 명단이니까. 아, 이게 엄청 중요한 명단이니까. 아, 도굴할까봐? 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 쑤셔낼까봐? 아, 저기 그... 끝까지 간다처럼? 경비실이 있다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 겁나 명당에 경비실 있어. 제일 명당에. 왜냐면 입구 쪽이니까. 이걸 왜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있냐고요, 이거를. 닮은꼴 동물상 테스트하니까 김건희 여사는 사슴상이라고 나오는데? 꽃사슴상. 사실 사람이 공작을 닮았다. 그러면 보통은 오리를 닮았다고 하죠. 체형상. 아이 그, 여튼. 아 그리고 전에도 네. 이제 백정원 교수의 동물관상에서 가장 의아스러웠던 거는 이게 동양 철학인데 네. 왈라비상 이런 게 나오니까
순간 호주 철학이 됐어요. 어, 도대체 무슨 태즈메니아 뭐 이런 거잖아요. 뭐야 도대체 이 사람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인 것 같아. 들어보시죠. 네. 당초 경찰은 공원 묘원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공원 묘원 입구에서 윤 대통령 선영묘까지 전봇대를 6개에서 7개 설치하는 등 비용이 수천만 원이 드는 데다 개인 땅이어서 CCTV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소유인 공원 묘원에 CCTV를 설치하면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공원 묘역 측에서도 비용을 들여 설치할 의사가 없어 순찰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순찰도 이미 특혜인데요? 지들도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이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지들도 알고 있어. 근데 눈치가 보이니까 하긴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야, 이번 정권은 경찰을 탄압할 뿐만 아니라 경찰을 뺏어가요, 자꾸. 어, 아니, 우습게 보잖아요, 너무. 아니, 이 경찰관들이 왜 남의 묘를 순찰을 돌아야 돼요, 그거를. 아, 윤석열 대통령 곰상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도 곰상이 나왔네요. 어, 게다가 같은 파평윤 씨야. 그럼 이제 묘를 봐야 되고. 어. 차차기는 윤세민이다.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네. 아, 조상묘면 돼요, 조상묘. 어. 아, 여기도 이제 아버지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아, 그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위치에 가만히 계시라 그래요. 영당에. 이게 우리가. 그건 아버지를 감사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상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새 글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심지어. 중앙일보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걸로 봐서는 말하자면 대통령이 여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 조상묘의 의미, 이 명당이 나에게 가져다 준 이 어떤 귀한 자리에 대해서 철석같이 믿고 있지 않는 이상은. 안 그런 이상 경찰을 붙일 일은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굳이 경찰까지 붙여가면서 이렇게 무리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원래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자, 우리 근정 교수 같은 분들. 아, 이게 신탁이다? 라고 생각해서 기자가 이렇게 쓴 건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조상묘 훼손 논란도 지들이 일으킨 거죠, 이거. 한편 윤 대통령 조상묘는 지난해 5월 훼손 논란이 있었다. 우리 이거 한번 읽은 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이죠. 당시 묘지 봉분 위에는 인분과 계란 껍데기 등 음식 찌꺼기가 올려져 있었고 인분을 먹는 기자죠. 제가 그 아저씨에서 영원히 안 쓰기로 한다. 이게 이렇게 끌어야 돼. 아, 잠깐만. 네, 하지마! 충격을 좀 덜 해봅시다. 네. 인분과 끊고 계란 껍데기 등 음식 찌꺼기. 너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아. 오케이?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해요. 내가. 제발! 네. 계란 껍데기도 난 안 먹어, 엄마. 그건 그래요. 네. 식칼과 부적, 1m 정도의 길이에 머리카락 한 뭉치 등이 봉분 앞에 묻혀 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훼손 여부가 불분명한 데다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는 중단했다고 말했다. 자, 기사의 문장 안에 이제 충돌하는 이 정보값들이 있죠. 묻혀 있었다고 한다는 전언은 있는데 경찰이 확인했을 때는 훼손 여부가 불분명했다는 그 사건. 그렇죠. 이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일. 훼손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된 사건. 그리고 네. 이 내용을 조선일보는 첩보를 얻었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서도 이제 경찰이 확인해봤는데 훼손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훼손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수사는 결국 흐지부지 끝난. 따라서 조선일보의 취재원은 사다코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기 힘든 정보입니다. 아, 나왔다가 자기가 다시 뚜껑을 닫고 들어간 그렇죠. 네, 그런 케이스인 거죠 이게. 네. 아, 그러니까, 그럼 사다코가 묻혀있다가 나와서 이발하고 들어간 거예요? 어, 대충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란 껍데기는 간식 먹은 거고. 네. 아, 저는 이제 그래서 아, 중앙일보가 도대체 이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 묘역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사를 쓸 건지 두고 본다 진짜. 그러니까요. 어, 우리가 영원히 기사 읽기 놀이를 하는 한 아, 중앙일보가 언제까지 세종시 장군면을 주목하는지 그리고 백재권 교수가 거기에 출연하는지 아, 저는 지켜볼 것입니다. 네. 이 묘원에 무슨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거 아, 땅 샀어? 그럴 수도 있죠. 왜 아니 그리고 하는 그렇, 원래 언론인들 세종에 땅 많이 네. 샀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거 주식회사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네, 공원묘.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아니 그리고 그렇게 명당이었으면 수도는 진작에 옮겼어야지. 그러게 말입니다. 난 항상 이 대통령이나 누구 유명한 사람들 풍수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러면 저기 지금 동작구의 국립묘원에 있는 박정희 그 다 거기 있잖아요. 이승만 그쵸, 박정희부터 그쵸. 해서 그러면 박정희 자손의 가장 대표적인 박근혜고 과연 잘 풀렸다고 할 수 있나.
아, 그 백재권 교수식의 그 해석을 하자면은 그 국립묘지에서 가장 운이 좋은 거는 경비대대 병사들이죠. 네, 현충원에서 평화로 와서. 아니, 제일 코너잖아. 혈자리, 혈자리. 예. 혈자리잖아, 혈자리. 자, 백재곤 교수는 내년에 만나겠습니다. 안 만날 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진짜 헬마우스 할 때 전담하라고 해줘야 되겠어요. 아, 제가 마크맨 합니다. 네. XSFM입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들을 응원하고, 뉴데일리는 이 사람을 요즘 응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문장 같은 문장을 들으셨어요. 아, 요 앞에 세 개의 기사. 네. 아, 그죠. 이거는 일단 참고로 그 장르를 이제 교과서적으로 나누자면 시이고요. 네. 최초의 운문 기사. 네. 운문을 한번. 약간 그 무협풍 시예요. 무협풍 시. 그래서 사실 아, 이게, 요 앞에 이거, 세 개는 난 성우한테 하나도 안 미안했어. 김성우한테. 지금 이제 미안해. 이거 서사시 장면 같은데? 약간. 유근일 칼럼. 뭐야? 저... 아, 김성성우 첫 번째 격침. 반파. ATJP. 알통좌파와 맞짱 뜨는 검객. 그는 누구인가? 진짜 궁금하다. 유근일 뉴데일리 논설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네, 전 유명... 직장 써주는 경우가 있지 않은데요. 아, 근데 조선일보 주필이었기 때문에 유명하죠. 아, 그리고 본인도 뉴데일리 논설 고문은 약간 쪽팔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옆에 조선일보 주필 써야 돼요. 입력 2022년 8월 24일 10시 5분. 수정 2022년 8월 24일 11시 6분. 자, 한 시간 지난주 뒤...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시간 뒤에 한 5타 정도 수정한 정도. 우선 친절하게 요약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꿀리지 않고 지식 실력도 밀리지 않아. 지킬 게 많고 잃을 게 많은. 어려운 단어죠? 오렌지 바보죠. 그 질문을 하면 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질문을 하면 지는 겁니다. 네. 지킬 게 많고 잃을 게 많은 오렌지 우파와는 달라. 물론 김성성의 고민 이해하는 게 뭐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 뭐가 뭔지는 알아들 거 아닙니까? 일단 오렌지 우파라는 단어가 있고요. 귤 우파나 뭐 한라봉 우파. 낑깡 우파. 시가 시작됩니다. 다음에 그는 누구일까? 질문을 하는데. 아, 질문인가요? 퀴즈예요? 근데 네, 기사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질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제일 위에 사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머나. 오픈북인가? 그렇죠. 그는 우선 심리적으로 꿀리지 않는다. 저 사람들은 진보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걸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들 앞에만 서면 우린 한없이 작아진다. 이게 오렌지 우파, 리무진 좌파, 생계형, 기회주의 중간파의 열등감이다. 일단 모든 게 새로운 개념이라
뭘 해석해 드릴 순 없고 한 가지 명제는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가 꿀리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그에겐 이런 비굴함이 없다. 없어요. 그는 지식과 실력에서도 알통좌파에 밀리지 않는다. 아니 너무 새로운 개념이 많이 나오잖아. 알통좌파는 뭐야? 아니 좀 정의를 해주고 나서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되는데 밑에 그 그래서 각주 같은 게 있나 미주그나? 없어요. 없어. 우리가 공부해야 돼.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은 한동훈 장관입니다. 네. 네. 오렌지 우파는 날카로운 실력 대결, 가열한 논쟁, 올곧은 원칙을 지키며 산 적이 없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든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세연에 출연하는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을 로데오 우파 정도로 볼 수도 있겠다. 이제 90년대쯤에 자기 인생이 한번 잘 나가 보고, 그 시절이 매우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강남에서 늙은 금수저들. 뭐,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일 수도 있겠다고 한번 다가가 보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렌지족과 우파의 어떤 합성어, 오렌지족이라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우파. 우파에 집어넣은 그런 모양이에요. 네. 리무진 좌파는 뭐, 옛날 강남 좌파 같은 걸로 쓴 것 같고. 아, 지금 보니까, 김성애 비서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대통령실에. 종교 다문화 비서관으로, 네. 엄청나게 그, 이 많은 이 소라 논란들을 일으키고 네. 이제 금방 잘렸던. 네. 근데 그분은 네. 이런 복잡한 단어 없이 그냥 일베 새끼 아니신가요? 아 그분이 규정한 오렌지 좌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오렌지 아, 그분이 좌파잖아요. 오렌지 우파. 오렌지 우파를 뭐 누구를 오렌지 우파로 이런 꼽았냐면 김웅 의원,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세현 전 의원.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약간 잘난 부모 덕분에. 어려움 없이 성장한 운동권 컴플렉스의 소유자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맞네요. 그러면은 그거 아저씨들 사이에 돌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쵸, 그러네요. 아, 여기 거의, 있는 거죠. 거기까지 팠다가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돼 싶어가지고. 아니 그럼 맞네요. 합리적입니다. 기사도 긴데. 그에겐 이런 비굴함이 없다니까 운동권에 대한 뭐 도덕적인 꿀림이 없다. 그런가 봐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생계형 기회주의 중간판은 뭔지 모르겠네요. 아 그거 뒤에 나와요. 어 그래요? 놀랍게도. 놀라보죠. 그들은 강한 상대방엔 항상 적당히 버티는 척하며 뒤로는 거래하는 식으로 연명했다. 아, 이게 오늘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너무 머니까 심리적으로 그 논의도 잘 안 들리니까 너무 멀어서 쟤네들이 뭐하고 싸우는지 몰랐거든요. 네.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이번 우리는 왜 자꾸 추석에. 이렇게,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비겁하고 꿀려. 쫄지 마. 그러니까 이 개념이 불만인 거군요. 이 조선일보에서 오래 버틴 노인네 언론인이 우파 언론인이 보았을 때도 저 젊은 번듯하게 생긴 공부 잘했다고 금수저 저놈들 붙여놓으니까 여러모로 지는구나 라는 불만이 있네요. 쫄기만 하고 비겁하고 마치 그런 이제 얘기하고 그, 있네요. 네, 리버럴 정당 내의 소수 이제 파가 맨날 당대표 지고 온다고 승질 내듯이 이런 게 있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버티는 척하면서 거래나 한다. 그러니까 강경파인 거죠. 우파 중에서도 강경파. 네. 그러나 그는 그런 중위 플레이 같은 건 이중 플레이입니다. 물론 그는 더 맛이 납니다만. 물론 그는 중위병 맛이 나 있는데. 죄송해요. 물론 한동훈은 중위병 맛이 나죠. 중위 플레이 짱이다. 이런 건 윤문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죄송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이중 플레이 같은 건 하지 않는다. 그는 알탕. 아, 왜냐면 새로운 단어가 난무하니까. 아, 네네. 네. 진짜 어렵겠다 이건. 그는 알통좌파 앞에서 지적 실력 싸움, 논리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 정말요? 되게 금방 포기하던데. 그니까요. 아니, 한동훈 장관 보통 이제 그 꼬마 아이들 하는 그런 거에 능란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되묻거나 메롱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분이 왜 이타니 의원 앞에만서만 작아지는지가 그것 때문인데. 네. 그는 검객이다. 그럼 장관을 하면 안 되잖아. 겉으론 문관이다. 그러나 문약한 문관은 아니다. 무관 같다. 그는 주저없이 칼을 뽑는다. 칼을 뽑으면 잡초라도 베지 않고는 그냥 칼집에 꽂지 않는다. 가장 많이 봐줘서
국방부 장관이 돼야 돼요. 아니, 뭐 제 생각엔 예초기가 돼야 됩니다. 아, 그렇죠. 아니, 여기서 얘기는 무관이 칼을 뽑으면 잡초를 베면 안 돼. 그 칼은 그렇게 비싸요. 쓰면 안 돼요. 비싸거든. 네. 날 나갑니다. 네, 그리고 무관한테 칼 주는 거는 휘두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 놓으라고 괴도울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휘두르면 그 사람은 문화재청에 가는 쪽이 더 어울린다고 볼 수. 그게 아니면 이제 쿠데타의 잔범이 되는 거죠, 이제. 네. 근데 지금 이거 되게 너무 낡은 게 문관과 무관을 얘기한다는 거는 고려 조선 시대 얘기예요. 그 이미지 차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점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꾸 검사들을 제가 한번 예전에 시사인 기사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검사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영웅인 것처럼 표현하는 고약한 습관이 기자들에게 수십 년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멋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 검자를 잘못 써서 검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문신이 아니라 무신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험 제일 잘 본 애들인데. 예. 네. 여전히 문신인데. 사실 전화 안 말아도 돼요. 뭐 많이 써오긴 했습니다. 네. 시가 챕터가 있어요. 벌스 2 보시죠. 알통좌파와 오렌지 우파. 아, 설명해 주는 겁니까? 알통좌파는 우파란 대개 오렌지 우파라고 알아왔다. 아, 설명을 안 해 주어가 이상하게 바뀌죠. 잘 살게 된 후론 그런 우파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파 알기를 우습게 한다. 좌익이 꽥하고 소리 지르면 오렌지 우파는 겉부터 집어먹는다.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 설명도 안 하고 세계관부터 펼치니까 이게. 그리고 X가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좀 이상한 게 왜 알통조합하지? 그 MBC에 따르면 알통이 굵을수록 보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 오렌지 우파가 겉부터 집어먹는다. 정말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대표가 될 수가 없죠. 지킬 게 많고 잃을 게 많은 까닭일까? 그는 그러나 다르다. 아, 주인공은 그셨죠? 그. 아, 그. 그는 다르대요? 알통좌익 앞에서 겁을 내지 않는다. 좌익이 눈을 부라리고 괴성을 지르면 그는 매서운 눈매로 레이저빔을 가차없이 쏘아댄다. 물론 여기는 레저빔이 있기 때문에. 레저빔은 이렇게 휴가철에 수상, 수상스키의 줄 같은 거죠. 빠지나 산으로 들러 레저빔. 아, 그 텐트 세우는 데 쓰는 건가? 그건 폴대. 그걸 그렇게 멋있는 비장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니. 레저빔. 레저학과 졸업생 여러분, 레저빔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아, 이게 이제 우리도 이게 운문이다 보니까 시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최강욱 의원하고 유치한 티키타가 하고 있을 때 이 생각을 했나 봐요. 이 사람은. 그렇죠. 우와, 멋있다 이러면서. 레이저빔을 쏴서 빨리 구워버리지 뭐하고 있는 거야. 엑스맨에도 그런 히어로가 한 명 있죠. 사이클롭스. 사이클롭스가 자기 능력 쓰는 거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하는데. 필자에게도 한 가지 일화가 있다. 갑자기 지 얘기. 네. 단체로 혼났을 때 몽둥이로 엉덩이를 10대씩 맞았다. 한 대 맞을 때마다 한 대, 두 대, 세 대하고 세라했다. 대부분 석 대 맞으면 엉엉 울었다. 네, 뭐 노인네니까 뭐 그때는 저 폭력이 횡행할 때 학교를 다녔겠죠. 아니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맞았을 때면 70년 전입니다. 몇 살이에요? 거의 80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아, 진짜요? 필자는 10대를 세기까지 그 매를 다 맞았다. 오기였다. 엉덩이와 허리가 시퍼렇게 멍들었다. 그럼 천공작이 되죠, 이러면. 아, 그래서 조선일보 주필이 되었군요. 네. 이걸 무슨 자랑처럼 내세우는 게 아니다. 자랑했잖아. 자랑했잖아. 아, 이게 지금 자랑했는데. 소셜적 화법이죠. 일단 다 풀어 헤쳐놓고 자랑 안 한다고 말하는. 네. 그러기로 작정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예화일 뿐이다. 그럴 필요는 물론 없다. 엉엉 우는 게 훨씬 더 노련하다. 그들은 그 후 필자를 경계했다. 누가? 왕따 됐어, 왕따. 어떡해. 아, 그리고 이거는. 독한 새끼 그, 이러면서. 이 서사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영웅인 그와 나를 지금 동일시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무슨 잘못을 해서 누구한테 맞았는지도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나는 맞았다는 게 중요해요. 유가인주필은 네. 참고로 38년생, 올해 85세입니다. 네, 언제 적에 학교 생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빠가 41년생인데 사실 그때 학교도 잘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학교에서 맞았단 말이 없어요. 소학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삥뜯긴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도망을 가야지 뭘 받고 앉았어. 그렇죠. 학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영웅적인 그와 동일시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그리고 옛날에 나처럼 우파여 저 알통좌파에게 네. 대들어라.
아이폰 보안 프로스 제출해라. 라고 야당이 때리고 있는데 묵묵히 맞고 있는 게 너무 멋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했죠? 네, 시를 해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벌스. 청와대 뒷산 올라 아침이슬 불렀다? 그건 엄명부죠? 네. 네. 엉덩이 세대 맞고 엉엉 운셈. 정권의 창시개명. 아. MB를 싫어해요. 강 건너 불이 났다는 건 강 건너 누가 싸운다는 거잖아요. 네. 강 건너에 싸우는 건 확실히 디테일이 안 보여요. 한동훈을 좋아하는데 친이계가 싫어? 이야. 신기하죠. 그냥 그 싸우겠다는 결기만 남아있는 어떤 토마토 다 먹고 남은 주스 같은 느낌의 네, 결기만 네, 그렇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실리도 없어요. 아, 그냥 가까이 가면 안 되는 NPC. 네, 아무 네. 맥락도 없이. 그쵸. 아, 광전사. 어, 그냥 그 상태인 거야. 근데 자기는 안 싸워, 너무 늙어서. 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화문 집회에서 차벽을 쳐놓고 그 뒤에서 뭐, 뭔가 좀 누그러지는 것 같은 발언을 한 게 영 마음에 안 들었다. 폭도를 때려잡았어야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해됐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죠. 우파로 알고 뽑아준 정권이 광우병 난동 때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아, 리버스 수박론이죠. 이것들 리버스 수박이야! 오기는커녕 1기, 2기, 3기도 부리지 않았다. 이건 뭐야? 1기, 2기, 3기, 4기, 야, 5기! 야, 85살의 류근일 주필이 여기서 개그를 쳐요? 네. 중간에? 본인이 아. 얼마나 잘 쓴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거 쓰면서. 그 이거 컴퓨터로 썼을 거 아니야? 난 이런 것도 잘해. 그래서 막 줄 바꾸기도 막 하고 막 지금. 줄은 현란하게 바꿉니다. 지금 읽으실 때마다 계속 줄이 바뀌고 네. 있습니다. 깨갱한 게 전부였다. 아, 이명박 정부가 차벽을 그렇게 쳤는데 깨갱했다고 했어요? 그때 지금은 이미 타계한 한 공직자가 신문사에 들린 길에 이렇게 말했다. 이 정권 이걸로 김팍셌는데 정권은 무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면 그걸로 끝이다. 자, 세계관 나옵니다. 김이 팍 샜다라고 말한 것까지는 이성적인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지지 말고 국민들을 더 탄압하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의 애티튜드인 거죠? 그렇죠. 이 세계관이면 그냥 전두환 시대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미얀마 얘기예요. 민주화 이후 가장 성공한 정권 아닌가요? 우익 정권에서는? 그런 거죠, 이제. 네, 왜냐하면 재창출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그 정권은 그때부터 창시개명을 스스로 했다. 우파 씨를 중도실용 씨로 바꿨다. 지금의 기회주의 오렌지 우파, 양비론 중간파가 꼭 그 짝이다. 아, 왜 중도를 싫어하는지 알겠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책, 정치 이런 거 없어요. 뭐 그냥 적과 우리 편밖에 없는 그냥 거구나. 그냥 싸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 지향이 있어서 그 싸움을 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우파와 좌파로 자의적으로 나눈 다음에 그 좌파를 척결할 때까지 그냥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면은 무조건 이제 계량파가 되는 창시개명입니다. 네. 이게 이제 기억에 어렴풋이 나는데요. 06년 대선 경선 당시에 친박계가 친이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고 어떻게 생존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상대를 죽이기 위해 그 전쟁을 하네요. 제가 이게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냐면 지금의 정권은 브레인은 친이계라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공직에도 많이 갔고요. 네. 상관없어요. 근데 멘탈은 친박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쁜 게 잘 모여있죠? 정확하게는 그 멘탈이 류근일도 친박도 공유한다는 게 맞겠죠. 그들 모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야, 세계관일 수 있어요. 흥미로운 거 보입니다. 자, 오른쪽끼리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다음 벌스. 증오와 집중포와 표적된 그. 아, 위버맨시죠. 이제 한동훈 그렇죠. 장관은. 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는다. 알통좌파엔 가산점도 주고 적당히 맞춰주라고? 왜 그래야 하지? 이게 그의 대처법이다. 무슨 가산점을 준다는 거죠? 아마 민주화 유공자. 그럼 민주화 유공자 얘기겠죠. 그는 그걸로 손해가 막심하다. 증오의 표적이 되고 집중포화의 좌표가 된다. 그러나 그는 경멸은 받지 않는다. 경계의 대상, 맞상대 대상이다. 나 경멸하는 대표. 이게 무협의 길이다.
아, 왜 무협의 길을 가요? 법무부 장관이. 어? 법도의 길을 가야지. 그니까 이분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유명한 일국의 장관인데를 이야기할 때, 뿅 반했네요. 예, 네, 뿅 반했네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 줄 알았죠. 야, 이거 해외여행하는 기분입니다. 이런 걸 실제로 보다니. 근데 사실 이제 한동훈의 그 중의적 자아에서는 유근일이 반하기를 기대한 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딴 사람은 안 반하고 지금 유근일이 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무협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뭔가가 테이스트를 느꼈는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 1대1 선과 악의 대결 같은 이 구도는 사실은 60, 70년대 일본 무협 장르에서 좀 짙었던 테이스트거든요. 80대라고 생각하니까 확실히 뭐 중국이나 한국 뭐 90년대 한국 무협의 테이스트 이런 건 모르고 그 시절 그 옛날의 멋 때문에 지금 되게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 문학 번역본 많이들 읽고 자란 세대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본인은 온 국민이 자기를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뒤에 붙은 건 태극기 어르신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돌아보니까 응? 싶은 30년대생. 네. 40년대생? 왜냐면 아무튼. 초기 바이럴 저희가 그때 이제 기사 읽기에서도 봤었지만 고양이 좋아하고 뭐 고양이 사진 뭐 이런 거 올리고 기타 치고 위드 후니. 위드 후니. 거기 나왔었잖아요. 재즈 뭐 이런 거 좋아한다. 네. 뭐 이런 걸로 이제 초기 바이럴 해 가지고 되게 나름 초기에 진중권이 쓰는 기술은 다 썼어요. 약간 멋있고 싶은 사람인데 네. 차도남 같은 느낌의 그런 우파. 그런 나는 이제 그런 멋있는 칼잡이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칼잡이에 꽂힌 유근일만 남은 거죠. 그렇죠. 차도에 있던 어르신들만 남았어요. 그 중요한 거는 그치 그치. 예. 왜냐면 그 옛날 일본 무협 쪽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는 뭐 문파의 이념, 나의 무공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자 이런 것도 막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었는데 그 시절 일본 무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나와 내 호족수 간의 그 승부에만 집중하는 테이스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늙은이는. 제가 좀 이상한 건 그 다음 벌스는 주인공이 바뀌네요. 아 사이드킥. 들어보시죠. 한국 우파가 이 결기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그들은 이길 수 없다. 네, 이렇게 끝나고요. 앞에 벌스가. 네. 어느 유튜버의 결기. 소제목입니다. 네. 어느 유튜버로 바뀝니다. 그 의에서. 민노총이 어느 건물을 점거 농성하는 현장. 유튜버 한 명이 나타났다. 민노총 친구들이 주관자서 담배를 꼬나물고 있었다. 친구야. 그가 물었다. 여긴 금연구역인데 그렇게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안 물었고 집회 현장 옆에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하얀색 가림판이 높게 서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실제로 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네. 실제로 있던 일을 묘사하는 시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 어느 유튜버 누구예요? 이따 말씀드릴 건데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좀 이따 듣죠. 네. 그리고 옆에 민주총 차들이 쭉 있잖아요. 그 벽하고 차 사이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카메라하고 마이크를 들고 가서 여기서 흡연하셔도 되는 건 줄 아세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참 본질과 무관한.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해석하기로는 결기였다. 결리에는 아니고. 질문부터 12조인데 사실. 그러자 담배를 집어던진 민노총 한 친구가 오른팔로 그의 상체를 확 밀치고 지나갔다. 영상에선 밀치는 정도가 아니라 주먹이 그의 오른쪽 볼에 닿아 냅다 지르는 광경이 보였다. 이게 김세희고요. 가로세로 연구소. 아니 그렇다면 이 시, 이 거대한 이 서사시의 내용은 뭐가 되냐면요. 한동훈 히어로의 김세희 사이드킥이야. 한동훈이 최강욱하고 싸우는 거 TV 본 썰. 그 다음은 가세연 본 썰. 그쵸. 이게 다야. 그리고 그 둘을 엮어서 지금 슈퍼히어로 팬픽을 쓰고 싶은 거야.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비키라고 손으로 가린 것 같기도 하고 명백한 싸대기 같기도 해요. 네. 네. 그 쳐 맞고 바로 자빠져가지고 병원 가서 링거 꽂고 사진 올리고 그랬어요. 네. 그니까 민주노총 공공원수 노조 집회하는데 카메라랑 마이크 들고 찾아가서 기껏 한다는 게 네, 담배 담배 피우는 사람 찾아가지고 길에서 담배 핀다고 시비 털다가 싸대기 맞고 누운 거예요. 그럼 이건 무협이 아니잖아. 무협이지. 이거야말로 무죠 무. 아 패배했으니까. 어, 네, 그렇죠. 패배했을지언정 맞서 싸웠다. 초기에 약한 빌런이 하나 나가 떨어지는 것도 무협은 무협이니까. 그 심지어 그 때린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못 잡았어요. 아니 그러면 이 구도가 이제 나중에 뭐 김세희와 한동훈이 만나
김세희가 감아두어서 와 그래 되겠다 되겠다. 아니 쓸데없이 이게 한동훈에서 김세희를 옮겨간다고요? 이게 더 얘기 나옵니다. 이게 오늘의 좌익 민낯이다. 우리가 본 민낯이랑 다르죠. 낯을 맞은 건 김세희지만. 그죠. 아, 낯을 밀었죠. 네. 민낯. 그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다. 싸움은 막판에 왔다. 뭔 싸움이야? 아, 이 싸움이 진행되는 중이에요. 아마게돈 이즈 커밍. 민족 해방 민중 민주주의 혁명이란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40년 전에. 40년 전에. 한미 동맹 파기, 미군 철수 어쩌고. 맞네, 40년 전 얘기. 여기에 뭐 중간 양비론? 실컷 해봐라. 어찌 끝장날지 훤히 보이는구나. 여기서는 이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죠. 거의 약간 어떤 독백으로 넘어갔는데. 아까는 좌파 싫어하더니 지금은 중도 싫어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한 어떤 비명인지 잘 모르겠는 거. 아니, 자기 편 빼고 모두 다예요. 그 사실 여기까지만 그리고, 해도 아, 이 기사가 너무 생뚱맞은데 뽑을까 말까 하다가 이 다음 워딩을 보고 제가 아, 이 기사는 뽑아야겠다. 아, 이 나이 많이 드신 분의 이 명명 실력 보시죠. 황야의 슈퍼 호민관. 그는 디지털 슈퍼 엘리트 전사. 맞네. 그렇죠. 보통 그 팽이가 나오는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 디지털 슈퍼 엘리트 전사. 그리고 황야인데 디지털은 있나 봐요. 네. 아,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LTE는 터집니다. 네. 그렇죠. 뭐 무협 장르는 한자 문화권의 슈퍼히어로죠. 다만 재승박덕 되지 않길. 알통 총잡이 좌파가 설치는 이 황야의 슈퍼 호민관. 갑자기 시적 공간이 웨스턴으로 바뀌었어요. 대체 그 좌파를 얘기할 때 왜 그 근메스의 이미지를 덧붙이는지는 우리가 영원히 알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설마 시위할 때 팔뚝 위로 올리는 그것 때문에 그런가? 아, 그러니까 본인 연세에는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무엇인 거죠. 그 무산소 운동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네. 슈퍼 호민관이에요? 그란 과연 누구인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입니다. 자유시민과 공직자가 지향할 이미지에 의인화인 셈이다. 이거는 반인반신이란 얘긴데? 이거 신격화예요, 이거. 사실상. 아, 목민이죠, 목민.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이게 요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정치도 아이돌 가수들도 그렇고 현대인들이 그 재래 종교와 놀지 않는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인간은 종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비논리의 영역? 비논리로 마음이 기대는 영역? 종교를 대신해서 정치인을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 추측이 맞는 것 같아요. 친박의 지지자들이 그랬거든요. 숭배의 대상을 찾아서 자기 정치적인 보스로 삼곤 했죠. 토템 삼았거든요. 그렇죠. 죄송하옵니다. 마마 이러면서 울고. 예. 지금 그 어르신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동훈을 그동안 아이돌. 길 잃었던 아기 오리처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캐릭터를 갖춘 인물들이 이 시대 자유진영의 향도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탄핵파, 권성동, 주호영 같은 땅궁리하는 사람들, 바른미래당 얌책과 말고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이 최고예요. 디지털 문명의 세례를 듬뿍 받은 두뇌 플러스 패기 플러스 정의감 플러스 초음속 플러스 초음속 마하야 초음속 고도전략 자산을 갖춘 고도전략 자산 엘리트 세대. 그게 아이폰 아니에요? 고도전략 자산. 고도전략 자산. 요즘은 이제 그 디램이죠. 디램 반도체. 이게 뭐야. 아 근데 갑자기 음속은 왜 초월해? 플래시야? 두뇌 폐기 정의감 초음속 고도전략 자산. 네. 뭘까요 이게? 무협과 웨스턴과 슈퍼히어로의 공간이 섞여 있는데. 아 두뇌 폐기 정의감 초음속 고도전략 자산이면 나사에서 개발한 달 탐사선이야. 그러네. 정의감도 있었어요? 이 순간 SF까지 끼어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 이거 저 13,000원에 갈비 파는 데보다 더 힘드네요 이거. 네 이게 문장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새로운 전사상이 21세기 한국 자유진영의 아방가르드 전위투사로 나설 때다. 근데 아방가르드 하긴 하네요. 무협과 SF와 웨스턴과 슈퍼히어로를 섞으면 확실히 그 장르는 아방가르드예요. 아방가르드가 투사란 뜻도 있어요? 전위인 건 알겠네. 네, 뜻을 좀 잘못 사용하고 계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뭐 잘못 검색한 거죠. 네. 네.
이런 전사상이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아날로그 질의자가 디지털 답변자에게 여지없이 개박살나는 전투 현장에서 현란하게 목격되기도 했다. 아니, 한마디 동의합니다. 현란했죠. 얼굴 보고 질문했는데 메신저로 대답했다는 뜻 같잖아요. 아날로그 질의자가 디지털 답변자에게. 아, 진짜 그야말로 정말 자기 컴플렉스가 어떻게 문장에 발현되는가를 보여준다.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라는 건 나는 아날로그 사람이고 나는 구세대고 나는 맞아요, 맞아요. 우리 한동훈 장관, 우리 반짝반짝하는 우리 아이돌은 디지털이고 최신식이고 초음속이고 고도조작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디지털 이퀄 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거. 막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 네. 근데 너무 늙어서 초음속도 센 건 줄 알아요. 왜냐면 이분 작년 때 플래시가 한국에서 수입했거든. 한국에 수입했거든. 너무 늙어서. 네. 안타깝다. 아. 남아있습니다, 내용이. 신식이라 해서 이준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칭찬하다 보니까 이준석도 같이 따라오거든. 네. 이 기준대로라면. 네. 떨궈야 돼요. 거기도 디지털이거든. 과학고 나오고. 그는 신식이 아니라 막 가는 애다. 기준이 뭔데, 기준이? 일단 막 가면 신식은 아닙니다. 그런 노예소년 아닌 당당하고 올곧은 마하급 우주함선 지휘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 은하용 전설? 아니야, 아니야. 그것보다는 스타트랙. 아, 스타트랙. 그리고 세대에는 스타트랙이 맞죠. 우주함선이 마하면 진짜 느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선 안 됩니다. 얼마 못 간다. 얼마 못 가지. 네. 달도 못 가. 대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 화적대가 호모사피엔스 금부도사를 만난 격이다. 둘 다 유인원이죠. 네안데르탈과 호모사피엔스 둘 다 유인원인데. 네. 아, 물론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현생 인류에 가깝긴 하지만 네안데르탈인은 화적대라고 할 수 있나요? 없었겠죠. 네. 아니, 저... 화적대도 뭐랄까요, 좀 이렇게 집단 사고를 할 수 있는. 아니 사회성을... 불을 발견해야 화적이 되든가 말든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 이렇게 나눴잖아요. 네안데르탈 대 호모사피엔스로 좌파가 나처럼 늙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동훈 같은 최신식 슈퍼히어로가 나왔으니까 그 최신식 디지털에 쓸려 나가리라. 아 근데 초음속인데 금부도사면 다시 조선시대로 빽하는 거잖아. 정놓치죠. 그 초음속으로 아, 되돌아갔어요. 디지털 슈퍼 엘리트 전사는 다만 재기발랄한 나머지 호민관으로서 덕을 잇는 일만은 없기를 소망한다. 아, 그 깐족깐족함을 그냥 재기발랄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나 인정하고 있죠. 싸가지 없다. 네. 네. 본인이 봤을 때 그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 방송에서는 앞으로 한동훈 장관을 디지털 슈퍼 엘리트 전사로. 야, 초음속, 아, 초음속 왜 빼냐? 아. 초음속 고도 전략자산. 아, 그거는 장비라서. 그렇게 명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국정감사도 있고. 그렇죠. 네, 디지털 슈퍼 엘리트 전사로 명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줄여서... 온 국민이 이렇게 명명하면은 누가 제일 쪽팔릴까? 줄이면 디슈엘전. 아이, 모르겠다, 진짜. 네. 아, 근데 이거 이 서사시는 진짜 그거네요. 늙은 극우의 노래. 아, 이게 충격을 받을 틈도 없는 것이 우리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가장 충격받은 건 어른들이 충격받았다면 그런 거였습니다. 검사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중에 총장이면 제일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사람이 만든 마지막 워딩이 디지털 슈퍼 엘리트 전사예요. 예. 아,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게 된 늙은 극우가 부르는 노래네요. 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정말 한국 엘리트들의 자부심의 침몰을 목격하는 것 같아서 한편에서는 약간 짜릿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많은 걸 잊고 있어요. 뭐요? 이게 블로그 글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기사. 네. 뉴데일리예요. 심지어 네. 댓글도 많이 달았는데 누가 가슴 뻥 뚫리게 멋져요 했는데 사진을 뒤집어놨어요. 아... 보통 가슴이 뚫린다고 하면 이제 옛말로는 혼꾸녕을 내놓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죠. 근데 이 댓글 달린 연령대가 딱 보이네요. 그러니까 네. 띄어쓰기도 되게 못하고 그리고 당연히 뭐 맞춤법은 뭐 그렇게 뭐 치는데 딱 그냥 예, 추풍낙엽 막 장군이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옛날 무협 감성들 갖고 그러니까 있는 그분들. 그 비슷한 연배의 어른들끼리 지금 서로 공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뭐 또 네. 그게 이 매체의 목표이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제... 한동훈의 찐 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동훈이 원하지 그리고, 않는. 그리고 네. 한동훈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면... 한동훈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김세희가 들러붙을 것이라고. 그리고 네. 이름은 지어졌죠. 디지털 슈 뭐? 뭐? 디지털 슈퍼 엘리트 전사 플러스 초음속. 네. 고도 전력자산 네. 아이폰. 이렇게 첫 시간은 저희들이 멘탈이 여지없이 개박살나면서 이것도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쪼개기로 시작해서 디지털 슈퍼 엘리트 전사까지 왔어요. 2022년 기사 읽기 놀이에요. 금요일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여러분. XSFM입니다. I D W K